네, 안티고스팅 테스트를 할 건데요. 네, 지금 키보드가 지금 덜 마른 상태입니다. 지금 그 약간 여기 위로 보시면 물들이 약간 보이는데 다 말랐는 줄 알고 갖고 왔는데 예, 하루가 지났는데도 덜 마른 거를 볼 수 있네요. 예, 내부는 더 덜 말랐겠죠. 네, 여튼 안티고스팅 테스트를 할 건데요. 네, 지금 탭키와 WAD 그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데 잠시만요. 네, 한번. 네, 지금 배틀필드나 FPS 게임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적 보기와 그리고 WAD 이 스페이스바 이 형태가 막 주관적으로 많이 안 눌리는 키보드가 많아요. 뭐 한번 그런 걸 보는 거죠. 지금 눌리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번에는 그 ASDF HJKL을 눌러보겠습니다. 대부분 뭐 이런 거 잘 안 쓰지만 그래도 뭐 갑자기 타이핑하는 도중에 키가 막 뒤섞인다든지 뭐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ASDF와 예. 어이구, 다소 아쉬운 키가 형태인데요. ASDF와 HJKL을 눌렀는데 지금 보시면 마지막 KL이 눌러지지 않은 걸 볼 수 있고 이쪽 부분만 바로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4개 자체를 그냥. 네, 맞습니다. 어우, 여기서 지금 보시면 반대쪽으로 지금 올렸어요. 어떻게 올렸냐면 지금 ASDF TYUI 맞죠? 이게 올렸는데 전혀 반대 측면은 안티고스팅 무한대라고 보기엔 좀 아쉬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바 방향키를 지금 모두 누른 상태인데 예, 쉽게 지금 적용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피파 같은 경우 이제 뭐 피파나 뭐 올드한 게임들 할 때 방향키와 그 WASD 그리고 스페이스바 많이 쓰죠. 킹 오브 파이터즈 이런 거. 예,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되는지. 네, 완벽하게 체킹이 된 걸 알 수 있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네,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피파 그리고 킹 오브 파이터즈 철권 그리고 뭐 싱글 게임들 많잖아요. 뭐 그 슈퍼마리오 뭐 이런 거 키즈 앞에서 많이 점프도 하고 막 그런 거 게임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호환성 있게 상관없다 라는 걸 가질 수 있는데 그 만약에 ASDF 네, 만약에 ASDF와 HJKL 같은 경우를 쓰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쓸 일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예, 좀 약간 아쉽다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에 피파 뭐 이런 건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철권 이런 거는 전혀 손색 없는 게이밍 형태를 네, 보여주는 P1의 키보드입니다. 네, 만약에 이거를 PC방에서 가져가서 사용한다 네, 충분히 괜찮을 겁니다. 안티고스팅 자체가 요즘 솔직히 3D 게임 많이 하잖아요. 피파, 뭐 배틀필드 4 그리고 스페셜 퍼스 이런 거, 불소 대부분 요 주력이 여기와 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충분히 예, 조합 이상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